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를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 내 평생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면 볼수록 신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맹신하고 추종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대단히 중시한 또 중시해온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학벌이나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 인물에 매몰되어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헷갈리게 보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어목한 세월을 또 예고해 주는 한 가지 단서이기도 합니다.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주도적 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은 성년이 되고 나서 제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한 가지 사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유튜브 채널인 VON의 김미영 원장의 페북을 쭉 둘러보다가,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내용을 만났습니다. 김미영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긴 질문과 대답입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강창구님이라는 분이 올린 그런 글을 크게 이미지로 캡처해서 담았습니다. 강창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수하는 엄마가 근무하는 대학의 표창장을 자식에게 주려고 위조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그걸 지금까지 재판이라고 하고 있는 세상이 눈앞에 있다. 보도하는 놈이나 재판한 놈들은 해본 짓들이 더 맞을 것이다. 그러자 그 밑에 또한 분이 또 이렇게 지원사기를 합니다. 한창진님이란 분인데 위조할 필요가 없이 담당자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이제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언뜻 읽으면은 자식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한 교수 엄마를 나무라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읽어보게 되면 실제 의미는 절대로 교수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바로 강창구님이 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한창진 님도, 그럼요. 절대로 교수 엄마가 그렇게 위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담당자에게 그냥 부탁하면 되는데 왜 교수 엄마가 그렇게 직접 나서서 그렇게 위조를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참 힘든 내용이죠. 지난 8월 17일 날 서울 고법의 행사 1-2부 부장판사 엄살필 심담 이성년 3인의 공동 판결입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조국 씨의 아내 되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심도 유죄고 2심도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스펙 모두에 대해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은 당국대에서 뭐 그런 인턴 증명서뿐만 아니고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에서 PC로 위조되었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1심에서 또 그것을 유죄로 인정했고 2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는데 강창구님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1심만이 아니고 2심에서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권은 바로 정경심 교수가 휴게실 PC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실인 거죠. 그것을 검찰에서 공소장에 담았을 것이고 그것을 사실 여부를 서로가 변론 과정을 통해서 따졌을 것이고 또 재판 1심과 2심에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리 적용을 따지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가 뒤집힐 가능성은 이제 거의 아주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거듭 말하지만 엄마의 표창장 위조는 그냥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 1심, 2심 판결에 따르면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뭐 이견도 있을 수가 없는 건 그냥 사실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처럼 확정된 사실조차도 거짓이라고 굳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제 강모 씨의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고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이고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그런 이력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강창구님은 또 8월 26일 날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100번을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대학 교수라면 자식의 표창장을 위조하시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표창장을 재판하는 놈들이나 입학을 취소하는 것들이나 제정신을 갖고 사는 새끼들 맞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확신하는 겁니다. 조국의 부인은 절대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빠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빠가 있으면 이렇게 조빠도 있구나. 빠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거나 거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확신하는 것이죠. 빠라가 갖고 있는 특징은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사실이란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 혹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문빠, 좆빠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이렇게 저렇게 일어났다고 해봐야 씨알도 먹히지 않겠구나. 일어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내가 인정하는 것만이 사실인 거죠. 그들에게 사실은 일어난 일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먹더라도 이런 바 빠근성과 특성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게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쨌든 간단한 에피소드지만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빠들의 그런 특성과 그런 부분들은 뭐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나이를 얼마를 먹었든지 아, 이 부분이 회습되거나 또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한국 사회가 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야흘로 이 시대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옳은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부정의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믿는 것, 내가 받아들인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실을 외면하는 개인이나 사실을 외면하는 단체나 사실을 외면하는 그런 민족이나 국가는 결국 사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비용이 크겠죠. 사업가들은 그냥 사실을 직시하지면 그냥 망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생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일어난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구간 그냥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다수가 바 문화에 지배돼 가지고 이렇게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정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옳은 것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점점 사실과 유리가 될 것이고 이제 그 결과는 나중에 결국은 파국 형태로서 비용 청구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그냥 뭐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생존 상황과 연결된 거죠.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면 그냥 망한다는 겁니다. 사업가들은 잘 압니다. 생활인들은 잘 압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에 맞춰 자기 자신이 변신하지 않으면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시할 수 없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망해봐야 그때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는 것이죠. 사업을 수십 년간 제대로 해온 사람들은 항상 직시하죠. 사실을. 자기가 어떻게 믿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상실하게 되면 그럼 사회 전체가 엄청난 그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점을 이제 요즘에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